근데 미군이 대한민국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이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온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날을 맞춰서 한 것도 아니지만은 예, 우연히 이렇게 또 그날하고 겹쳤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핵 강신자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해서 한반도를 점야시키고 있는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 해방을 위한 탈북민 참전 탄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국민 의례는 어떻게 임박하는 거예요? 아까 국민 의례가 하는 게 이게 안 나와요? 어, 어디 누가 지금 국민 의례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자, 김태희 대표 그냥 혼자서 두 개 다 들게 하지 말고 그 가져와요. 자, 그냥 가만히 있어.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행사를 시작할 텐데 오늘 개회 인사와 내빈 소개랑 이제 다 할 테니까 예, 성명서 낭독 할 때 우리 이웅길 참모는 잘 불러야 되고. 자, 국민의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국기에 대해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네.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싸우다 희생된 애국 선민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매빈 개해 인사는 그동안 북한의 주민들에게 알 권리와 또 그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오신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박상학 상임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거 걸려? 이거 걸려? 아, 걸려요? 예. 김정은 수령 3대 세습독재는 2천만 북한 인민을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만들어 모든 인간이 그릴 무참히 짓밟은 것도 모자라 핵미사일을 갖고 이제는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마저 수령 노예로 군림시키려고 공간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걸 막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북한의 김정은이 야만적인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드마저 반대하고 참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 탈북자들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온 자유 찾아오는 우리 탈북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이 안보 불감증 이런 현실을 목격할 때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김정은은 지난 25년간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지금은 150킬로톤이나 되는 그런 수소핵폭탄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까지 국제사회를 공갈협박치고 있는데 너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너무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조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리 국민이 무리 위에 핵폭탄이 떨어지긴데 안보가 둥정둥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쳐다보고 중국이랬더니 이게 주권국가입니까? 오죽했으면 이 자파정권이 있으면 우리 어떤 분들은 탈북자분들은 에이 무국이나 망명이나 정치망명이나 가자 이랬던 분들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탈북자들이라도 참전하자고 이런 소박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탈북자들이 나섰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간별단체가 있습니까? 자유총연맹도 있죠. 이브워드 총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한군인이라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못 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너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탈북자만들에도 지금 이 순간 북한의 대화가 아니라 구걸이 아니라 공포의 인형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미친 개인들은 몽둥이가 약입니다. 약 이런 김정은의 잔인한 핵공간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키기에 탈북자들이 1560명이 자원 탈원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이런 우리 탈북자들이 간절한 애타는 이런 심정을 언론에 그대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아, 2부 순서는 제가 사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통일문화원 이해란 원장입니다. 아,
하셨고요. 오늘 여기에 많은 그 인사들께서 와주셨습니다. 구호포럼의 김세환 장군님 어디 계십니까? 예, 김세환 장군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전 국방부 차관이신 이정민 차관님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애국청연합의 이범 청장님 와주셨고요. 또 엄마부대, 이제 영맹한 엄마부대 주혁순 대표님 와 계시고, 이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이분은 잠깐 어디 가셨는데, 그리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박준식 정책실장님도 와 계시고, 예,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빈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는 먼저 국방부 차관이셨던 이정민 전 차관님께서 격려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 저 뒤에 말이 잘 들리십니까? 예. 어제 사드 배치했습니다. 뭐 이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이 배치하는데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은 자기들 말로는 이 핵실험을 하고 이거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원자탄 한 번 떨어지면은 서울 시민 70만이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소폭탄이 떨어지면은 100만이 즉사를 합니다. 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술핵을 즉각 다시 갖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사드가 일개 포대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 돈으로 일개 포대를 더 사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될 때까지는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항시 우리 근해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래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핵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핵 문제를 해결해 돼 있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 국가 체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이 탈북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여기에 관련된 분과 특히 이하른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군 구국동지회 회장이신 김세환 장군님께서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김세환입니다. 국회가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시도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폭탄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짱을 한번 떠보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핵과 미사일을 갖고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여서 중국에는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려는 저희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괴는 곧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서 인질로 잡아서 남북이 연방제를 하도록 겁박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모두 적화 통일하겠다는 저들의 끈질기고도 집요한 야욕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대의 근본 핵실험은 이제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남침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부인 일어나서 참전 탄원을 하심을 크게 환영하며
빠르게 훼손되어가는 국방 안보를 걱정하는 구국 동지들은 물론이고 전 애국 국민들이 기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안내하고 우리 군 구국 동지들이 뒤따라가 평양의 주석궁에서 황름에 비친 김정은을 잡아 참수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전 탄원이 애국 국민들에게는 위기의식을 고취해 전쟁에 대비토록 하고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는 사기 진작과 전의를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북한인권단체 탈북민 청년합 상임대표이신 박상학 대표께서 구호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핵 미치광이 민족 사육자 김정은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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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 연대 김태희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차를 타고 김정은을 제거하는데 동참을 하고자 저 멀리 부산에서부터 지금 달려왔습니다. 저는 많은 탈북민들이 이름을 제 그 책자에 노트에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일당백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북한을 탈출할 때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는데 어느덧 이 땅이 서서히 공산화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너무나도 참담한 이 시점에 무엇이 생각났냐? 저희는 북한에서 매번 자기들이 도발을 해놓고 남조선에서 북한을 향해서 도발을 했다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속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탄원을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세 나가서 총알받이가 될 것이다. 탄원서를 써왔습니다. 저도 이 몸이 두 번이나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찾고 민주주의를 찾아서 보니까 그것이 말짱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에게 속고 김정일에게 속고 지금은 김정은에게 속아서 압박받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직도 북한과 대화를 하자 사드가 웬 말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노하고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희가요 5월달에 망명 3천여 명을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는데 망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을 먼저 찾는 것이었습니다. 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핵방신자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하나를 제거하면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앞장에서 불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어떻게 받아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을 주시고 함께하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면서 저희 탈북민 단체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자유, 민주주의, 평화, 통일 이루어갑시다. 구호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4년 7월에 미 양원에서 연설하시면서 휴전협정을 빨리 폐기하고 북한 공산주의를 척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재무장을 하고 미국을 두고두고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김정은 제거 작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고 자유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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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겠습니다. 3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군복을 입은 분들은 북한에서 10년간 김일성, 김정일이 체제 속에 김정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북한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왔다고 해서 나만 배부르면 되느냐? 아니다. 2300만의 북한 주민이 지금도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북한 군 출신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물론 북한 군에서 군복무를 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3만 명의 탈북민들이 하나와 같이 저 남겨진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핵강신자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전투에 참전을 할 것을 탄원을 했습니다. 그 탄원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탄원서. 김정은 살인 악마 집단이 강신적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의해 한국과 전 세계는 핵참화의 엄중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강신자이자 살인 악마인 김정은은 6차 핵실험이 성공을 선포하고 ICBM에 수소폭탄을 장착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폭격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개발과 실험으로 인해 백두산의 화산폭발 위험이 더욱더 증가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워싱턴 DC와 백악관까지도 핵위협을 놓이게 된다. 북한의 살인악마 정권인 김정은 공산왕조 권력이 불안정한 원인은 외부의 원인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하고 생명권과 생존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생겨난 위기이며 자유와 인권을 빼앗고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지속적으로 감행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이자 위협인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살인악마는 선대 정권이 복합적 살인적 정치 체제를 개선할 생각 대신에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총괄로서 탄압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더욱더 억압할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습 체제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핵폭탄이 아니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은은 자신들이 공산왕조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말살하고 생존권을 박탈했으며 생명권을 짓밟았기 때문에 생긴 위기를 미국의 대학생이자 건강한 청년이었던 오토 원부에게 국가 전복 시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씌워 고문으로 내사에 이르게 해 살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만행은 지난 70년간 북한 주민들이 당해온 일상화된 폭력과 압제였고 현재도 북한 땅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들이며 김정은 살인악마 집단이 존재하는 끝없이 지속될 야만적 행위들이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체제를 경험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체험한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김정은 살인악마 집단이 제거되고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세워야만 북한 주민들이 생명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고 풍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착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정당성과 월성을 체험하고 확신한 1530여명의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북한 예방 전쟁에 함께 참전하며 목숨 걸고 싸울 것을 탄원하며 우리들이 정의로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함으로써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과 형제, 이웃과 친구를 구출하고 해방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을 맹세한다. 2017년 9월 8일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30개 탈북민단체 1530명 탈북민 일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영어 페티션은 우리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자유와 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희문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Petition. After decades of developing its nuclear program and launching missile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ut the entire world at risk of a nuclear holocaust. North Korea claims its sixth nuclear test of a hydrogen bomb was a perfect success. Kim Jong-un, a nuclear fanatic and the devil incarnate, threatened to destro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with a hydrogen bomb mounted on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hile what is the cause of the ongoing North Korea crisis? It is the North Korean regime. The Kim dynasty has oppressed and slaughtered North Koreans during the past 70 years, depriving its citizens of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by subjecting us to forced labor, mass starvation, systematic cruelty, torture, and murder. The regime's totalitarian crimes against the humanity of North Korea are the real cause of the crisis. The evil Kim regime has extended its killing machine beyond North Koreans, most recently murdering 22 years old American student Arthur Wambier. Therefore, we 1,535 North Korean defectors have formed coalition advocating regime collapse. Kim Jong-un needs to be eliminated. We have experienced the outside world. We now live in South Korea and have decided to enter the war of liberation against North Korea. We pledge our support to U.S. President Trump, the leader of free world and other defenders of freedom, so we can liberate our exploited North Korean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been oppressed for 7 decades. Sincerely, 1,535 North Korean defectors united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만 싸우면 안 되고 북한에 있는 인민군 군인들에게 선배 군인들께서 호소문을 준비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군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북한 인민해방 전선 이웅길 참모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웃음) 대한민국 서울에서 북한 인민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인민군 장병들이여,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군인들이며 어제는 당신들의 전우였고 함께 10년이라는 복무의 기간을 보낸 동지들이다. 당신들이 최고 사령관이라고 하는 김정은은 이 시간도 잊지도 않은 남침을 응하며 김일성 가문의 왕조 세습을 위해 7살의 청춘들인 당신 속에 가두어두고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6년간 당 전 군의 최고 간부 67명을 채용하거나 숙청했으며 그 속에는 당신들의 이웃이나 친척들도 있을 것이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숙청된 군 사단장, 부사단장급 중간 간부만 450명, 군단장 10명 중 6명이 죄안인죄로 자천되었다. 장병들이여, 당신들이 아무리 충성을 하고 김정은의 가벼운 노릇을 자처해도 언젠가는 당신들도 이들처럼 반체제 세력으로 몰려 불의에 묻은 흙으로 소위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불인전하는 저주의 땅, 21세기 왕조가 통치하는 그 땅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당신들은 김정은의 노예이며 출구 없는 밀폐 감옥에 봉사되길 뿐이다. 살벌한 공포 정치와 미사일 개발, 핵실험으로 한반도 전체를 불구덩이 속에 넣으려 하는 김정은에게 판기를 들라. 당신들의 손으로 김정은을 처단하고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라. 인민군 장병들이여, 죽을 정도만 아니면 적당히 버티면
죽어 살자는 사고 방식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탈북 군인들과 함께 손잡고 폐쇄 정치와 독재 정치를 끝장내자. 전 세계적으로 위무이한 김씨의 독재를 끝장내는 길이 당신들과 우리들이 살 길이며 한반도를 구원하는 애국의 길이다. 여기 대한민국의 탈북 군인들과 탈북민들은 미국의 김정은 제어 작전에 함께할 것이며 당신들도 자유의 파도가 되어 함께할 것을 바란다. 살려면 돌아가는 아니야, 살려면 싸우자. 장병들이여, 당신들의 김정은의 가병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시간도 당신들의 부모님들은 고향에서 한끼 식량을 위해 시장을 전장 근무하고 산으로 강으로 헤매고 있다. 무모한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당신들과 당신들 부모 형제들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으며 먹을 것을 구하려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있다. 인민군 장병들이여, 김씨 가문의 세습 왕조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당신들의 전우들이 여기에 있으며 함께할 것이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2300만 주민들을 구원하자. 2017년 9월 8일 서울에서 북한인민 해방전선. 감사합니다. 아, 아주 수고했습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2300만 주민들을 구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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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라. 다음은 아까 페티션을 낭독해 주셨던 이문 목사님께서 다시 영문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ask you to rise up, comrades serving the people's army. We are former North Korean soldiers who escaped from the country, now living in South Korea. We used to be your colleagues and on average served 10 years in the people's army. But is it the real people's army? Your highest commander, Kim Jong-un, is bragging about the non-existent invasion by South Korea and US imperialists. He orders you to serve the armed forces when you are only 17 years old and mandatory years of service. What for? Only to strengthen the Kim totalitarian dynasty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on of the fatherland and the unification of the motherland. During the last 6 years of Kim's rule, 67 of highest ranking party, armed forces, and government members were executed, and many, many lower ranking members were killed, among whom each of you certainly has a few relatives and friends. 450 generals were purged who belonged to the rank of head or vice head of a division. 6 of 10 army heads were also purged. Comrades, however loyal you may be to the Kim totalitarian dynasty, however sincerely you may extend to serve it, sooner or later, you will be stigmatized as an anti-revolutionary. They will call you a dirt on the root. They will put you on the strict trial court of history. You and your family will be hunted down like animals. Oh, the bloodiest bloodland, a totalitarian dynasty in the 21st century. You who are serving its armed forces are only slaves for Kim Jong-un. You are only prisoners of a prison without any exit. Now, rise up against Kim Jong-un. He is driving the whole Korean peninsula into a most devastating war by developing nuclear bombs and ballistic missiles against the warnings and oppositions by all people
and nations on this globe. Comrades, now you are fed up. You know that life is not worth living in this hell calle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You who are now in South Korea will fight against her. Let us fight together. A totalitarian dynasty has never existed outside North Korea. It is a ridiculous and tragic democratic system. Now let us finish it. That is the only way for life, for you, for us, and for whole Koreans. We former Korean soldiers and people who are now living in South Korea hereby solemnly vow to join the U.S. effort to neutralize Kim Jong-un. Now we invite you, our dear comrades, in our home country, North Korea, to join this apocalyptic campaign. Comrades, you are serving Kim totalitarian dynasty, and your parents are scrapping fields, hills, riverbeds for something and anything edible. They are starving to death since all the resources ar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bombs and ballistic missiles. Comrades, let us finish the Kim totalitarian dynasty. Let us fight for the peace and unification. We used to be your colleagues. Now, once for all, we will be your most trustworthy colleagues again in this great campaign. Rise up! Let us save the 23 million North Korean people.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유통일해방군의 이 해방군 그 단원들이 심각한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주민 여러분께 성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통일해방군 정우섭 부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예, 전달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단결! 심각한 자연재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초대형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텍사스 곳곳에 침수 피해를 당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는 등 텍사스 주민들께서 큰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동맹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자연재해 사태에 대해 깊은 동정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약수하나마 피해 복구를 위해 적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으로서 양국이 군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큰 도움을 주고받아 오랜 기간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텍사스 주민들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번영과 평화로운 일상적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8일 자유통일해방군 회원일동 단결! 아, 이제는 우리가 진짜 김정은을 한번 참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부터 김정은 참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해방전선 그 분들 다 나오시고 군복 입은 분들 다 나오십시오. 예, 예, 말로만 듣던 참수,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대한민국의 인천항을 통해서 처음으로 진주한 그날입니다. 지난 72년 동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명권을 지켜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를 이루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미군의 전쟁에 정의로운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정의로운 전쟁에 함께 참전해서 김정은의 목을 따고 북한에서 김정은 공산 왕조를 끝장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생존권과 번영의 길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빨리 여기 나와서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예. 빨리 나오십시오. 예. 자, 자, 참수하겠습니다. 아까 현실에
잡을까? 성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챙겨, 라인 이렇게 놔두면 안 돼. 가방 어디 갔어? 가방 저거 들어. 가방 항상 등에 메고 있어.